오늘 낮에는 제가 어떻게 사셨나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송구영신에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게 하는 것들, 정말 우리들을 스스로가 무기력하게 느끼는 것들, 이런 일들이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에게 다가오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떤 결단을 하느냐. 나는 내 인생을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했던 때가 많아. 그 산이 그 자리에 늘 있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눈을 떠보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슬픈 사고가 있었죠. 제천에서 내가 화재를 만나리라 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수없이 우리들이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을 우리들이 경험하죠. 이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서 우리들이 보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나침반이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서 우리들이 나침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나침반을 보며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유익. 첫 번째, 우리가 정해놓은 인생이 무너져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가고 있는 이 길이 얼마나 귀한 길인지를 우리들에게 확신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 번째, 나침반은 우리로 알고 사막 깊숙이 인도합니다. 사막을 건너가려면 사막 안으로 들어가야. 여러분, 참 힘들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보이지 않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가오라고 말씀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인생의 사막을 지나가며 우리의 방향을 잃어버린 그 가운데서 깊숙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로 들어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깊이 들어오세요. 사막 한가운데로 깊이 들어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향을 보세요. 많이 힘들고 어려우세요?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리셨어요? 여러분들의 뜻이 꺾였어요? 믿을 만한 사람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의 이정표가 사라져 버렸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계속 갈 것이기 때문에.